정보 안 올립니다. 사진이죠. 아무래도 뭐 질식이죠. 질식인데 그래서 항상 작업은 혼자 안 하고 3인 1조 뭐 이렇게 4인 1조 해가지고 감시자가 있고요. 배풍기로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게 되면 또 탈진도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숨쉬기도 아프고 하니까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자주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다시 내려오고 하고 대부분 90%가 물티슈예요 이거. 예, 네, 이게 다 이게 부직포 재질이라 물에 녹지도 않고 펌프 고장의 원인이죠 이게. 또 이 그라인더에 이게 그 안 갈리고 이게 그라인더를 감아버려요. 거기에 그라인더에 끼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망을 여기다가도 설치하고 이 앞에 매너리에다가도 이런 스크린을 또 1차로 또 설치를 해놨어요. 예, 그러니까 물티슈가 이제 바로 펌프 쪽으로 이입 안 되게 막아주는 거죠. 분기에 한 번씩은 이 발판을 제치고 밑으로도 내려가요. 이 펌프 주변에 보면 이 바닥에 토사들이 투적돼 있어요. 그런 건 물을 쫙 다 뺀 다음에 토사를 좀 긁어내서 다 제거하는 작업도 하죠. 그때는 이 발판을 젖히고 서다리 타고 또 밑에까지 내려가요.